싸서 익숙하지만 여러분은 처음 오는 교실이라서 되게 설레일 것 같아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선생님 청소도 열심히 하고 정리를 다 마쳤는데 그런데 두둥 코로나 때문에 입학이 두 번이나 미뤄졌죠? 선생님은 1학년 2반 친구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1학년 2반 교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실은 교장실 옆, 그리고 1학년 1반 교실 옆에 있죠? 자, 이제 문을 열고 드디어 교실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짜잔! 여러분들 지금 실내화를 신고 있나요? 자, 교실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실내화를 놓는 곳이 있어요. 우리 교실은 맨발 교실이라서 실내화를 벗어서 네, 신발장에 이렇게 넣고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는 맨발로 생활을 한답니다. 자, 교실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이름표와 선물이 놓인 14개의 책상이 보이나요? 네, 선생님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정성껏 준비했어요. 여러분한테 주려고 이렇게 선물도 이름표도 다 준비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직 못 만나고 있죠? 여러분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저기 난장의 친구들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학교에 오고 싶죠? 자, 학교에 오면 이렇게 선생님이 준비한 선물들이 여러분 자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시면 여러분 이름표에 앉으시면 돼요. 이름표가 다 놓여 있거든요. 이렇게 선생님이 이름표를 다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뒤를 보면 여기가 뒤에 게시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선생님 여러분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저 글씨를 뽑았는데 이게 보일까요?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향기롭고 따뜻해서 봄이 온 줄 알았는데 내가 온 거였구나.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여러분들이 빨리 교실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청소함 보이죠? 청소함과 거울이 보이고 이것은 뒷문이에요. 아까 들어온 것은 앞문이고 뒷문 옆에는 쓰레기통이 있고요. 네, 쓰레기통 위에는 재활용통이 있어요. 네, 저기 재활용통에는 그동안 우리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재활용이 되는 물건들을 넣을 거예요. 종이는 종이끼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금속은 금속끼리 나누어서 모아두면 물건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대요. 학교에 오면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인 요 사물함에는요, 우리가 청소가 되어 있나? 자, 우리가 1년 동안 쓸 그런 학습 자료들이 다 모여 있어요. 네, 여기에 있는 학습 자료들은 친구들이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고요. 우리 반이 1년 동안 쓸 거라서 아주 잘 아껴 써야 해요. 여기에도 우리 반이 쓸 앞문에도 큰 장이 있어요. 앞문과 뒷문에 모두 큰 장이 있는데 이 큰 장에는 우리가 사용할 그러한 준비물들이 네, 들어가 있어요. 앞에 보면 칠판이에요. 네, 이건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공부할 때 쓸 칠판이거든요. 선생님은 3월 2일에 학교를 올 줄 알고 3월 2일을 써놨는데 벌써 3월 말이 돼가네요. 네, 4월 달에는 꼭 볼 수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여기 TV가 있어요. TV를 우리는 자주 보진 않을 거예요. 집에서처럼 막 재밌는 게 보는 게 아니라 공부에 필요한 선생님이 그러한 영상들을 아주 조금만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선생님 자리예요. 네,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부를 가르쳐주고 쉬거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들어올 때는 똑똑똑 하고 선생님한테 예의를 지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아참! 우리 아침에 오면 겉옷을 벗어야 해요. 네, 창가 앞에 보면 옷걸이가 놓여 있어요. 겉옷을 오자마자 벗어서 여기에다 걸면 돼요. 겉옷은 입고 벗기가 편한 옷으로 준비해서 와야지 선생님이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여러분들 스스로 옷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뒤쪽으로 가면 네, 여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말했던 도서관 이용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대출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대출증을 넣어두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가 될 짜잔! 선생님이 여기에 놀이공간을 준비했어요. 장난감도 놓아두었고 그리고 책도 놓아주었어요. 이 놀이공간은 여러분들이 중간 놀이 시간이라 그래서 우리가 쉬는 시간이라든지
선생님이 중간중간 주는 그러한 휴식 시간에 가서 아주 즐겁게 놀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준비물들을 쓰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 기본이라는 거 알겠죠? 네, 이 공간에서는 선생님과 아주 깊은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어때요? 우리 반다 둘러본 소감이 어때요? 빨리 학교 오고 싶죠? 선생님도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막 같이 공부하고 뛰어놀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그럴 날을 기다리면서 선생님이 교실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안녕!